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살펴보고 있을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가지 오늘은 하나증권의 이정원 FA와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와 함께 종목들 확인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정원 FA님은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SAMG 엔터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네. 어제 오늘 시장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사 같은 경우 주가 흐름이 상당 부분 괜찮습니다. 한편으로는 상장이 되는 그 시점에 동사가 3D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즉 한할령 해제 기대감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슈를 고스란히 등에 업고 상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주가가 이렇게 매우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이 됩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라든지 기타 애니메이션을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중국 쪽으로의 판로도 크게 확장되고 있고 거기에서 파생이 되는 완구, 캐릭터에 따른 수익도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명확한 연결 재무제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투자 설명서나 재무제표 보면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우선은 지난 2019년부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2020년 적자 상황을 이제 벗어났다라고 하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올해 말 그리고 내년에 영업이익의 개선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익계산서에 나타나고 있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가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 시점에서 좋은 이슈를 달고 있고 시장이 조금만 안정이 된다면 지금의 주가 흐름이 여기에서 꺾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가지고 갈 만한 필요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언가 모르게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어제 오늘 주가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겁먹지 말고 계속 한번 가지고 가보시고요. 신규로 진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제 오늘 주가 상승이 너무 컸으니까 약간의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 한번 들어가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제 상장했던 신생 종목을 계속 흐름을 체크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주현 대표님의 관심 종목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지금 화장품 섹터들을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 하면 한때 이제 중국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뭐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든지 한한령이 생기기 전에 굉장히 좀 붐을 일으켰던 그런 문화에 대한 부분으로 곽강을 좀 받았던 그런 섹터였습니다. 화장품 사업을 진출한다라고만 얘기가 나와도 급등이 나왔던 그런 섹터였는데요. 한 최근 6, 7년 정도는 거의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한령 해제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때마다 주가가 좀 강하게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는데 최근 G20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제 회담 이후 국내 이제 영화 산업에 대한 부분들 중국에서 풀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한한령 해제 그리고 지금 내년부터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는 부분이 해제될 수 있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주가가 좀 강하게 지금 상승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청담 글로벌이라는 종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뷰티 사업 관련해서 이커머스 관련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 국내에 있는 화장품 브랜드들을 이제 관리를 해주고 유통, 뭐 재고 관리 이런 부분까지 토탈적으로 해주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장품 섹터 12월은 아마 이쪽 리오프닝과 화장품 한한령 해제 이런 섹터들이 좀 계속 갈 것 같으니까 눈여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